welcome to Shake Shack. Shake Shack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매디슨 스퀘어 파크의 공원 복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을 해서 가판 때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 13개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요. 1년여간의 준비 기간 끝에 드디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지 가격하고 동일하게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마쳤습니다. 뉴욕하고 동일한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식재료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뉴욕하고 동일한 가격을 맞추는 것은 고객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함이고요. 저희가 그대로 똑같은 고객들이 기대하시는 똑같은 맛을 위해서 식재료에서부터 서비스까지 저희가 저희 직원들을 두 달여 동안 미국에 보내서 정확하게 배워왔습니다. 여기 9시 반에 와서 11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먹은 게 버섯 햄버거거든요. 근데 그 버섯의 어떤 촉촉함과 그 튀김의 어떤 바삭함과 그 치즈의 짠맛 그리고 쉐이크의 단맛이 너무 어우러져서 한 번 더 재방문 의사가 있게 만드는 그런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맛있어요. 햄버거랑 밀크쉐이크의 단맛과 짠맛이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맛있어요. 확실히 비싼 건 맞는데 이게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먹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가격은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짠단짠 조합이라고 해서 달고 짠 거 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좋아요 저한테. 저희가 1시간이나 2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게 안 맞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남역 주변에 2호점, 3호점이 더 생겼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는 노원구 쪽에도 하나 지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너무 그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기다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대에 치에 부응하도록 저희 회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와보세요.